자, 연간의 정재의 첫인상은 믿을만하다, 신뢰도 있다 처럼 보여지겠죠. 연간의 정재가 있게 되면은. 자, 근데 이게 만약에 부정이면 어떻다고요? 쫌스럽다. 자기 걸 막 아끼려고 하는 모습이 첫인상. 이런 사람들이 데이트에 나간다 무조건 밥을 사야 돼요. 근데 계산할 때 쭈뼛쭈뼛 하는 게 보이잖아요. 계산할 때 막 카드가 막 안 올라가지잖아. 이렇게 줘야 되는 카드가 막 안, 여기서 안 나가잖아. 그게 정재, 연간의 정재가 그런 부정적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. 그래서 이제 첫 데이트에서 까여요. 그러니까 과감성이 필요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일지에서 나갔다, 일지에서 연간의 정재로 나갔다 이러면은 아, 더 쫌스러워지는 거예요. 확장이 안 돼요. 일지 정재가 나간 거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. 자기는 몰라요.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. 정재는 기본적으로 내 것이에요. 내 것. 마인드 자체가 내 것이란 마인드가 강해요. 내 거가 아니어도 내 것이란 마인드가 있어요. 그래서 여자를 대할 때 마치 내 여자인 것처럼 다정다감하게 보이는 매력이 있어요. 근데 연간으로 나가 있으니까 내 거예요? 내 거가 아니에요. 그게 문제가 되죠. 내 건데, 분명히 내 건데 연간으로 나가 있어서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요. 노출. 내 것인데 연간으로 가 있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상당한 공용화가 돼 있어요. 그리고 연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일간이 다루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. 거리가 멀어서. 간접작용을 하거든요. 연하고 신은. 그래서 격을 월간, 월지 이런 걸로 격을 잡는 이유가 일간하고 밀접해서 일간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. 여기는 한 달이 건너야 돼요. 정재가. 바로 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 한번 제출하고 서류 한번 내놓고 이렇게 해야지 운용할 수 있는 정재라는 소리예요. 월간의 정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하면 돼요. 이렇게 정제가 돼 있으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한 방에,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노출이 되죠. 은행에서 알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탈세하면 안 돼요. 탈세하면 왜 노출되니까 이미 노출돼서 움직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정제는 일간이 직접 다루기가 어려운 형태라고 했으니까. 그래서 연간의 정제가 있는 분들은 욕심내면 안 돼요. 욕심내면 안 된다. 욕심내면 내는 순간 바로 탈 생깁니다. 좀만 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다 탈나요. 그나마 있던 것도 내가 가지지 못하고 다 내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. 그래서 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용화를 시키면 안정적이죠. 그래서 뭐 사업을 한다 그래도 개인 사업보다는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낫고요.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공용화가 확실하게 일어나잖아요. 내가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눈앞에 있지만 내 돈이지만 내 것이 아닌 형태다. 그래서 욕심내면 안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욕심내면 탈난다.